안녕하세요. 허브 경제 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 파미셀리언 종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 내용을 좀 보기 전에 홈페이지에서 카톡 친구 추가하는 방법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친구 추가 아이콘이 있는데 이거 눌러주시고요. 아이디로 추가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HERB2019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친구 추가 버튼 눌러주시면 돼요. 언제든지 저희 쪽에 카톡 친구 추가하시고 문의할 거 있으면 문의 남겨놓으시면 되겠고, 지금 어려운 장이기 때문에 혼자서 매매하시기보다는 저희 허브경제TV랑 함께 하시는 게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도움이 된다라고 좀 믿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저희한테 문의 남겨놓으세요. 1년에 150만원이에요. 한 달에 10만원 조금 넘는 금액이라서 부담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쪽 카톡 친구 추가하시고 HERB2019 입력하시고 문의 남겨놓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린다 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파미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원숭이 두창을 치료하는 천연두 그 치료제에 제공되는 그 원료를 제공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뭐 백신을 만들고 아니면 뭐 치료제를 만들고 위탁 생산을 하든지 위탁 개발 생산을 하는 그런 회사들과는 결이 조금 다르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숭이 두창의 치료제로서 천연두 치료제가 필요할 거고, 그 부분에 어떠한 뭐 제공을 해주고 있는 원료가 있다 라는 부분으로 파미셀이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좀 보시는데, 그 전에는 뭐가 연관이 되어 있었죠? 뭐 줄기세포도 줄기세포지만 지난 2년 동안 가장 크게 연관이 되어 있었던 것은 그 mRNA 플랫폼에 들어가는 뉴클레오시드라든지 아니면 MPEG라는 원료를 제공해주고 있는 회사로서 성장할 수 있고, 화이자 모더나 이런 쪽에다가 원료를 제공해주고 있다 라는 이슈 때문에 코로나로 연관이 돼서 움직였었던 종목이었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숭이 두창 한 달 만에 1000배가 넘는 증가율을 보였다라고 하는데,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많이 늘어나고는 있습니다만 코로나에 비할 바는 아니죠. 그리고 CDC는요, 예방 위해서 마스크 착용 지침이 좀 있었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올려놨다가 바로 삭제하는 모습들도 연출이 되긴 했었습니다. 일단 비말 전파는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공기 감염 불가능한 것은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원숭이 두창이 조금 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수도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이전까지는 공기 감염보다는 뭐 밀접 접촉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감염될 수 있다라는 이슈가 나와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조금 이게 팬데믹으로 가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라고 했는데, 공기 감염으로도 가능하다라고 이슈가 나왔다 보니까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처럼 손 놓고 우리가 좀 봤던 부분은 아니죠. 원숭이 두창 같은 경우는 치료제라든지 이런 것도 충분히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팬데믹을 넘어가거나 그러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다시 한번 부각된 파미셀의 원료를 생산해서 제공해주는 그 영위하고 있는 이 산업, 그 부분이 다시 한번 언급이 되면서 시장에서 관심을 좀 받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위험 접촉자 무려 21일 동안 격리를 한다라고 합니다. 3주 동안 격리를 하는 거예요. 4달 치료제 500여 분을 도입을 한다라고 합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확인되는 부분은 없고, 그렇다라고 해서 뭐 미국에서도 굉장히 많은 확진자가 나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정도 수치면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넉넉하게 좀 준비하고 있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지수가 좀 많이 밀렸어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4일 동안은 마이너스 12% 정도가 밀렸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요, 한 7일 거래일 동안은 마이너스 10% 이상이 밀렸습니다. 그러면서 얘가 여기를 이렇게 이탈하는 모습이 연출됐죠. 어저께 일단은 뭐 지수가 이렇게 급락을 하다 보니까 같이 좀 밀렸고요. 오늘은 지수가 조금 조정을 받다 보니까 이 정도 마감이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얘네들이 여기 라인을 돌파해 갖고요, 지지를 보여주고 이런 식으로 2차 상승 파동이 나올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는데, 지수가 뜬금없이 밀려다 보니까 같이 밀렸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건 뭡니까? 오히려 기회는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5일선을 단순하게 이탈하는 이 음봉에서 조금 물량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요 14,000원 라인을 지지해준다라고 했을 때는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가겠지만, 지지를 못한다고 했을 때 추가적으로 밀릴 수 있고, 이 라인 구간이다라고 하면은 내가
한번 정도는 더 추가적으로 접근하거나 아니면 비중을 좀 늘리거나 아니면 여기서 매도했던 만큼 또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신규로 들어간다거나 이 정도로 좀 진행을 해도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 다만 여기 언저리에서 반등이 나온다고 했을 때 이 끝까지 가져가는 게 아니고요. 여기 매물대가 있으니까 여기 언저리에서는 좀 정리하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면 될 거다, 어렵지 않을 거다 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일단 사모펀드에서 오는 물량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연기금과 투신 개인 쪽에서 다 물량이 나왔는데 이걸 온전히 받았던 게 외인들의 물량이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외인들의 물량을 만약에 내일 외인들이 매도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자연스럽게 음봉이 더 하나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서 여기까지 좀 밀린다 라고 했을 때는 조금 좋은 구간이 형성이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는 조금 기다렸다가 시장의 반응을 확인을 한 다음에 접근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라고 좀 말씀드립니다. 자, 일단은 이 14,000원 라인이 중요한 가격대인데 살짝 이탈을 했고요. 빠르게 회복을 해갖고 15,000원 저항받고 눌리는 구간에서 14,000원까지 완성이 되면은 나쁘진 않겠죠. 여기 라인도 이런 식으로 추세가 전환되기 위한 조정 구간이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구간이 될 거니까는 그런 흐름이 연출된다라고 하면은 뭐 그렇게 나쁘진 않다, 이렇게 정도 봐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저 홈페이지 놀러 오시면은요 이벤트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있죠. 1년에 150만원이에요 지금 시장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혼자서 어려운 시장 끙끙거리거나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매매하지 마시고 저희 허브경제TV랑 함께 하면은 조금 더 편안하게 스트레스 없이 매매가 가능할 거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1년은 150만원이면 한 달에 10만원 조금 넘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부담은 아닐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든지 저희한테 문의 남겨놓으시면은 자세하게 안내해 드릴 거고요. 카톡 친구 추가하는 방법은 홈페이지에 보시면 이렇게 그림으로 깔끔하게 정리해 놨죠. 홈페이지에 방문하는 게 어렵다 그러면 영상 잠깐만 멈추시고요. 이렇게 달락달락 보시면서 등록해 놓은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거 말고도 좀 뭐 여러 가지 고민거리가 있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문의사항이 있다거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거나 하시면 언제든지 저희한테 질문 남겨놓으시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정말 고생 많으셨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영상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